창문을 두드리는 가을빛 소리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아침이에요. 오늘은 마당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선 아침 메뉴로는 직접 기른 바질과 무화과를 넣어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뜰하게 내다보이는 주방 창가에서 가장 아끼는 그릇에 담긴 샐러드와 향긋한 로즈마리 티를 즐겨봅니다. 가을이 되면 풍성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더 쌀쌀해지기 전에 뱅쇼와 잼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보려고 해요. 뱅쇼는 비타민이 풍부해 몸의 면역력을 높여줘서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새콤한 과일과 달콤한 과일을 적절히 섞어 넣으면 맛의 밸런스가 더 좋아져요. 뱅쇼는 센 불에 끓이지 않고 은은하게 우러내야 해서 정성이 많이 필요한 음식이에요.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만들어줍니다. 완성된 뱅쇼는 예쁜 유리병에 담아둘 거예요. 남은 과일은 버리지 않고 잼으로 만들어요. 눌러붙지 않게 한 번씩 저어주고 덩어리가 뭉쳐진다면 완성된 거예요. 뱅쇼와 잼이 담긴 유리병에 만든 날짜를 적고 선물을 받을 친구의 이름도 같이 적어줍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선물하고 함께 기쁨을 나눠보세요.